이제 내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내일 시장을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뭐 쉬고 왔지만 휴일을 어제 쉬고 왔지만 그래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장님 시장 어떻게 보시고 내일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우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증시의 상승 영향이 좀 컸었지만 생각보다도 이제 거래량은 지금 일간으로 본다고 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뭐 시장에 어떤 강한 모멘텀이 없는 건 사실이고 뭐 그 전에 이제 AI 중심으로 이 IT 특히 반도체 업종으로의 매수세가 시장을 좀 견인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분산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영향이 지금 거래량도 약간의 좀 줄어들게 하고 그리고 역으로 오늘 뭐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상승한 건 코스피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오히려 지금 뭐 순환매 장세에 의한 주도주가 약간의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부족한 상태고 이 주도주가 더 다시 나와야 어떤 시장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뭐 전일장이 끝났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 IT 업종이 좀 약간의 주가가 좀 고평가가 된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주가 뭐 네.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관망하는 분위기가 제일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환율에 대한 약간 변동성이 최근에 지금 뭐 징검다리식으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방향성을 잡기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더욱더 어떤 종목별로 집중을 해야 되고 이 또 순환매 장세에 맞춰가지고 이 종목들의 매기가 쏠리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다시 좀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뭐 전략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좀 예측을 해주셨고요. 과연 내일 시장은 어떨지 미국 시장 일단 오늘 밤에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공략해볼 만한 섹터나 업종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 뭐 타결을 좀 그나마 좀 가안으로도 했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 그 이 합의 정확하게 합의에 대한 날짜 부분이 이 정확히 나와야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좀 상승률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강력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 때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미뤄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IRA 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미국의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 부분은 이 하반기 때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은 이런 IRA 법이나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부분을 미리 좀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좀 잘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어떤 주가에 대한 하락세 부분은 제한적으로 가고 있지만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저는 어떤 하방 경직성은 많이 좀 유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이 순환매 관점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적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말씀드렸던 순환매에 대한 부분은 이 전체 시장보다도 이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2차 전지에서 이 태양광과 또 이제 풍력 쪽으로의 매수세가 바뀌는 순환매 장세를 대비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들의 레포트도 지금은 이제 적극적인 어떤 매수에 대한 레포트는 제한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또 태양광과 또 그리고 이 풍력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과거의 2차 전지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과 더 가깝게 있는 섹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태양광과 또 이제 풍력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여기서 저기서 이제 나옵니다. 다시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일 그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하나 체크해 볼까요? 우선은 앞서서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 종목을 네. 고른다고 한다면은 미국과 가장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섹터 안에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뭐 하나 솔루션 그리고 이 풍력 쪽에서는 이 CS 윈드 같은 CS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추천주는 이 KH 바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 같은 경우가 앞당겨졌죠. 네. 작년에 8월 달 초에서 지금 7월 말로 앞당겨졌는데 그만큼 이제 이 폴더블 쪽에서의 이 관심을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이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폴더블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힌지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쵸? 이 디스플레이에서 주름을 없애는 부분이 가장 이 폴더블 쪽에서의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외장인재 쪽에서의 특화가 되어 있는 이 KH 바텍의 수혜를 계속 폴더블 관련주 안에서 꼽는다고 한다면은 이 KH 바텍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그 전에 힌지에서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업그레이드된 추세에서 이 KH 바텍도 이 물방울 힌지로 지금 그 제품을 내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KH 바텍의 어떤 힌지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PR 같은 경우에도 일반 스마트폰에 밸류를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폴더폰의 관련주들은 이 프리미엄을 주면서 한 17배 정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관련주는 13배 정도 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KH 바텍의 주가 상승은 17배를 준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주가 상승률이 27,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제시해 주실까요? 우선 21,150원에 끝났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10% 정도로 해서 23,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네. 23,000 돌파할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H 바텍 폴더블폰 수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미리 선점해서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는 전략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